나의 30대 인생을 책임져 줄 내 친구야. 타라 타라 아뇽.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주 큰 마음 먹고 산 나의 명품백. 명품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짠! 어디 거 살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어떻게 찡! 저는 명품 가방을 살 바에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옷을 산다거나 다른 곳을 사용할 것 같은데 아들이 초등학교 가기도 하고 저도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딴따다단딴 디올 디올 책처럼 북처럼 열리는구나. 디올 공식 사이트에서 샀거든. 이건 뭘까? 시험. 아 반품.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없어 진짜 없어. 뜯어야지. 진짜 없어. 우와 디올 가방 얘거든. 꼬나 뭐야 권총 집이야? 무슨 말이야? 너무 심하게 하네 말을. 아니 그 잠 그 아궁님 잠 허리춤에 한번 차보실래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말을 심하게 하네. 권총 이해 좀 지켜주세요. 푹신푹신한 종이들이 있고요. 얘는 이제 이대로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나의 30대 인생을 책임져 줄 내 친구야. 어떡하니 달랑달랑하니 달랑달랑. 너가 좀 이제 비싼 존재인 걸 알고 이렇게 너무 감싸서 왔다. 감싸서 왔어. 수.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거 뭘까? 아 디올 카드네. 디올 카드. 디올 테크. 디올 테크라고 합니다. 크크크. 상태를 살펴보고 요걸 뜯든지 반품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손잡이. 기스난 게 있는지 이 친구의 컨디션도 잘 파악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 좋아. 여기 통과야. 얘도 한번 통과해줘. 응? 얘도 통과야. 얘도 손상이 있는지 잘 살펴줘야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디올 각인이 있어요. 이렇게 쫙 살펴. 아경님 가방 그렇게 매면 혹시 겨드랑이 때문에 가방이 노래지진 않나요? 아경님 혹시 그거 권총집 아닌가요? 이렇게도 멜 수 있고 이렇게도 멜 수 있고 이렇게도 멜 수 있고 그 골반 옆에 허리춤에 한 번만 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렇게? 아니 좀 더 옆으로요. 오! 어제 졸업사진 아이들 학사모랑 드레스 턱시도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개인샷 프로필 이렇게 찍었고 오늘은 가을 소풍에 가요. 가을 소풍에 가서 야외 촬영 아이들 개인샷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오늘도 파이팅! 우리 빨리 찍... 들고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 모두 이거 다 볼 거예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10분 허리 운동을 하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래서 지금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 윤쌤이랑 같이 허리 운동하려고요. 오늘 또 이렇게 윤쌤하고 함께 허리 운동하는 영상 브이로그를 또 담아줄 수 있겠네요. By moving side to side. It's a whole trunk, so we have to really incorporate. Two, one, two. So pull yourself back and work the obliques. I want you to exhale, run. And go. Four more. Release. Take it over. Reach. And reach to the left. And... 오늘 제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힘을 줬습니다. 띵. 너무 티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와 우리 선생님 예쁘다 라고 볼 거라는 거. 너무 재밌다. 이런 것도 또 언제 해보겠어요. 어?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십자가? 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제 얼굴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이렇게 뿅.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완성하고 남편에게 여보 내 머리 어때? 라고 물으니 미소를 지으며 안 척하지마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오늘 금요일이야. 불금 금요일은 늦잠을 자도 되는 날, 마음이 편한 날. 그렇죠? 금요일이 좋아. 아, 너무 큰 거 샀어. 너무 그래. 너무 부러. 아,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 어, 여보, 이거 비닐에 여보 몸 비치는 거 아니야? 아니, 12시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소원을... 어, 뭐야, 뭐야? 어? 생일 선물이야? 그래, 이거지. 아, 뭐야? 아, 아, 아. 고마워. 아. 100만 원이 아니지? 어. 너무 고마워, 여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지길. 어, 여보 사랑해. 과일 빼고 잘라야 돼. 잘 잘릴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먹으면 안 돼? 내가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여보가 잘라야지. 예전에 남편이 사준 제 생일 선물인데 저 이거 팔려고요. 왜냐면 이게 천주교 성당 분위기 반지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알았거든요. 차고 다니면서. 그 디자인은 여보가 골랐다고 정확히 얘기해줘. 디자인은 제가 골랐어요. 이게 천주교 반지 그런 의미인지도 저는 몰라가지고. 남편한테 허락받았어요. 이거 팔아도 된다고. 아니, 지금도 같이 먹고 좀 이따가도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나 진짜 배부르다고. 배불러서 못 먹어 지금. 오늘은 아경이 생일. 그래서 사치부리로 가는 길이에요. 피부과.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홍조들 레이저 치료 좀 받으려고요. 크크. 그럼 저 피부과 가서 편안한 시간 보낼 걸게요.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뭐 바로 효과를 보거나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해준 소고기 미역국 맛있겠죠? 여기다가 우리 엄마의 김치를 호로록 먹으면 끝내줘. 아, 맛있겠다. 먼저 미역을 한번 먹어볼까? 소고기도 올려주고 미역도 넣어주고. 완성. 여보, 너무 맛있어. 엄마, 우리 엄마가 담가주신 무김치. 행복해. 맛있어. 아, 오늘 제 생일이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입어보았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고고. 구두도 화려하게. 고기 먹고 싶어. 냠냠냠냠냠. 이거 그런가?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 혼자 즐기려고 왔습니다. 저 혼자 쓸쓸하게 즐겨야겠어요. 짠! 이렇게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다는 거. 두두두두. 저녁 식사 중에 남편과 분위기로 인해, 제가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남편은 배고픔, 음식에 중점을 두고 저는 분위기를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 생일인데 분위기 몇 년째 분위기를 제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투덜댐으로 남편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기분 풀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안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나와버렸어요. 속상해서. 짱친 우리 마음 편한 나의 절친 선생님 우리 윤쯔님이
제 생각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인생은 어떻게? 윤쯤처럼 맞춘 거 같아요. 혼자 지금 와인을 먹으러 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을 빨리 집으로 보내야 돼요. 아니 이거 왜냐면 네가 좋아하는 레몬이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냄새만 한 번만 맡아보자. 아니 싫어 호딱지 떨어져. 어 괜찮다. 상큼해 상큼해. 그치, 먹어봐 먹어봐. 안 먹어. 호딱지 안 들어갔으니까 먹으라고. 너무 짧은 치마를 입었죠? 생일이니까 요 정도는 해줘야지 그치요? 집에 와가지고 씻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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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